있는데요. 다른 배우분들도 다 같이 해갖고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에 댄스를 좀 시연한다든지 하는 건가? 박시현 씨가 심히 괴로워하시는데 어떻게? 우리는 괴로워도 보는 분들이 즐거운 공약을 해야 그럼요.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류혜성이 그 탑스타인데 발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를 너무나 못하는 인물이라서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좀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는 너무나 쉬울 것 같았습니다. 발연기. 그냥 제 신인 시절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하면 될줄 알았습니다.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. 굉장히 어렵고. 아주 오랜만에 정말 밝은 드라마에 유쾌하고 그런 즐거운 현장이고 그런 네. 역할을 맡았는데요. 그 시트콤 옛날에 찍을 때 굉장히 밝고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,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홍준기라는 인물은 훨씬 더 어른스럽고 성숙돼 있는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진짜 아름답고 네. 아주 완벽한 남자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렵습니다. 네. 굉장히 낯설고요, 저한테. 하지만 그 조화롭게 그두 가지 측면들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